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 좀 해볼 얘기는 지난 그 4월 29일이었어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아침에 일찌감치 그 아침 프로그램이죠. MSNBC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7월 1일을 기해서 뉴욕시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 그렇죠. 다 fully reopening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그날 하루 종일 뉴스에 걸려 있으면서 엄청난 이제 이게 뉴스거리로 올라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제가 이제 그날 뭐 이렇게 언론 그 기사들을 좀 훑어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회의적이에요, 기사는. 네. 이게 엄청난 발표잖아요. 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날 드블라주 시장이 7월 1일 날 다 리오프닝 하겠다라고 7월 1일을 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7월 1일을 기해서 뉴욕시는 완전히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여름을 맞게 될 거고 평상시와 다른 막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자유다 막 이렇게 막 이날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올 여름은 다를 것이며 어쩔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온갖 식당, 극장, 공연장 뭐 이런 업소들 다 이제 100% 사람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다 옛날처럼 돌아가고 정상화 될 거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100%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이게 그렇게 굉장히 이벤트성, 그러니까 First of July라는 그 딱 July 1st에 뭘 하겠다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딱 먼저 발표한 거 네. 그리고 그런 느낌은 뭔가 쇼를 하는 느낌? 내가 쇼를 한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봤죠. 또 그날 하루 종일 언론에서 그걸 떨어뜨려 줬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보세요. 만약에 100% 다 입장이 가능해.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걸 할 거면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열 거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아직은 뭐 공연장 같은데 사실 몇만 명씩 들어가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코로나19 그 음성 확인서라든가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해? 안 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7월 1일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 그때가 돼도 우리가 100% 백신 접종이 다 완료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연장에 그럼 100% 몇만 명이 들었을 건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안 없이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단지 드블라주 시장의 목표일 뿐 100% 확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그날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오후에 쿠오모 주지사도 이제 브리핑을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쿠오모 주지사가 그날 오후에 이제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 하면 7월 1일은 너무 늦다. 우리는 지금 5월도 있고 6월도 있다. 어떡할 거냐? 이때는 뭐 할 거냐? 5월에는 뭐 할 거고 6월에는 나는 7월 1일 전에 뉴욕이 완전 리오프닝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잘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드블라주 시장의 어떤 이벤트성 발표였다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뭐 처음에는 30%, 50%, 75%까지 늘리겠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속도라면 제가 보기엔 5월 중으로 10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드블라주 시장이 7월 1일부터 완전 100%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5월에 다 100%가 될 건데 그러니까 쿠오모 주지사 입장에서는 드블라주 시장이 저렇게 이벤트성으로 깜짝 발표를 해갖고 언론의 주목을 딱 받는 것이
웃긴 거죠. 약간 바보 같은 소리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조만간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그러면 5월하고 6월은 뭐 할 건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대요? 그러니까 네. 이 드블라지오 시장이 약간 바보가 된 거예요. 사실 그날로 바로 그날 발표한 날로 그렇게 바로 바보가 된 거고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는 건 무의미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75%까지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벌써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5월 말쯤 되면 100%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도 뉴욕시나 뭐 뉴욕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지만 1차 접종까지 다 마친 게 거의 50%예요. 그렇다면 5월 말이나 최대 6월 초까지만 돼도 그러니까 2차 접종 다 그분들이 다 맞을 건 2차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 거의 뉴욕 주민 절반 이상은 다 백신 접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절반 이상이 끝났는데 당연히 그렇죠. 다 정상화를 시키겠죠. 네. 굳이 7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날 하여간 묘했어요. 아침부터 막 드블라지오 시장은 짜잔 이러고서는 나타난 건데 아니, 7월 1일이 뭔 날이에요? 생일인가? 그러니까 뭔가 여름을 타겟으로 삼아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쿠오모 주지사가 콧방귀를 낀 거죠. 사실은 그날 오후에 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다 열 건데 그렇죠. 이런 의미로 들렸던 거죠. 쟤 왜 저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날 완전히 기사가 시큰둥해요. 그리고 그날 기사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드블라주 시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대형 경기장이라든가 대형 공연장 그 업주들을 인터뷰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글쎄?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 네. 네. 이게 풀리 7월 1일부터 당장 그렇게 우리도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차츰차츰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좀 회의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 브로드웨이도 9월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0%였나? 브로드웨이 극장들 입장에서 그래 뭐 그렇게 또 미리 열어주면 좋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9월부터 할 거야. 이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휴가 가셨나 본데 그때.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드블라주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가 막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쿠오모 주지사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주목을 받아왔고 그리고 뭔가 규제를 풀고 이벤트성으로 만들어내는 건 쿠오모 주지사가 늘 주목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인기 막판에 드블라주 시장도 한번 주목받고 싶었던 거지. 어떡해.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받고 싶어서 7월 1일 날 우리 열 거야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욕만 먹은 꼴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그날 브리핑 그 장소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열 거냐? 너 백신 접종 그거 의무화는 할 거야? 뭐 다 검사할 거야? 이런 거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때 언뜻 그냥 흘려가는 얘기로 그런 거는 그냥 각자 비즈니스 그 업주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짜잔 네. 이러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날 그렇구나. 하루 그러니까 해프닝 같이 하루 종일 아침 저녁과 그 온도차도 있었고 어쨌든 쿠오모 주지사하고 이런 신경전이 조금 네,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